저는 좀 금리가 좀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조금 더 해요. 왜요? 금리가 좀더 오르면 네. 거품이 확 깨지지 않을까. 아, 그러면 더 나는 싸게 할더수 사.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기에 대표님처럼 조금 더잘 되시는 분, 흔히 말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의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멘트가 좀 건방졌잖아요. 아닙니다. 받아들이시기에. 근데 너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1년에 11월 달이 되면 민방위 훈련 같은 걸 해요. 여태까지에 있었던 위기 상황,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IMF, 금융위기, 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여러 가지 사태들 있죠. 그 사태의 기준에 시나리오를 놓고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거기다 넣어봐요. 넣어봐서 살아나느냐, 생존하느냐를 계량해봐요. 작년 11월 달에도 했거든요. IMF 위기가 와도, IMF 위안이기 때 금리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몇 프로였을까요? 25%, 와, 26%까지 올라갔어요. 25. 지금의 뭐 예, 5배 막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실업률은 얼마나 됐었냐 아세요, 그때? 실업률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은 직업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갖고 있는 금리가 4%대 금리였는데 네. 25%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를 판단해 봐야지. 와. 금융위기 이런 거는, 서브프라임 이런 거는 아주 쉬워요. 8%까지 올라갔었고 1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정도는 무조건 통과돼요. 왜냐면 작년에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제가 자산 상태가 바뀌니까 계산해 보면 맨 마지막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IMF 외환위기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딱 넣어보면 실업률 절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소득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야. 왜? 네. 그들이 월세를 못 내는 거야. 임대료를 못 내는 거야. 상가의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못낼 수밖에 없는 내가 거야. 이자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 그게 아니라, 아니고 그것도 그들이, 있지만 아, 두개다두 하는 개다 거네. 보는 거예요. 금리도 아, 올라가고 네. 이 사람이 절반이 월세를 안 낸다는 전제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럼 내가 간신히 살아남았어. 아니면 망했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망했다. 그러면 실제 망하진 않았지만, 아, 내가 다시 이런 IMF 외환위기가 온다면 난 망했구나. 이렇게 들면 저는 그 다음에 전략이 딱 있어요. 어떤 거요? 투자를 멈춘다. 더 늘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해요. 원금만 갚아요. 그리고 다시 이게 그 위기에 버텨나갈 때면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지 판단이 쓰잖아요. 어느 정도의 부채를 낮춰야 되는지, 원금을 낮춰야 될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낮출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원금만 상환한다는 거지. 그러면 건전해지면 다시 투자하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이랑 잘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딱 욕심을 제어하는 거. 그 그렇죠.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3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집값 영원할 것 같았죠. 강남 집값 평생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단 그러게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많이 살아봤거든요. 우리가 하루 살고 안 사는 게 하루 살이가 아니에요. 40년, 50년 살아, 아, 저 50년까지 못 살아봤는데. 어쨌든, 하여튼, 네. 우리가 한 4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많은 상황을 겪었어요. 제가 IMF 때 살아남았던 이유는 그때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역설적이네요. 예. 그때는 제가 20몇 살이어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 직장인이 뭘 갖고 있었겠어요? 통장에 잔고. 부채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거야. 그쵸. 우리 부모님들도 딱히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잘 살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쵸. 그때. 그런 것처럼 매번 망하는 시기가 오고, 우리 부모가 망했고, 우리 삼촌이 망했었고, 우리 삼촌 금융위기 때 망하고, 뭐때 망하면 생존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망한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왜 우리는 내가 망할 거를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야. 나도 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맞아요. 예측해보고 그런 상황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이런 상황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갭 투자하고 돌격 앞으로. 뇌절 투자. 돌격 앞으로야, 그냥. 그냥 끌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가지고. 맞아요. 돌격 앞으로. 잭팟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 시장판에서 네. 내가 과연 내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 거냐. 시장의 상황을 보고 나한테 수익이 생기는 포인트만 기대하는 거잖아. 내가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거든. 시장 상황이 변해야 내가 돈을 그렇죠. 버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노름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도 나쁘게 있죠. 얘기하면. 그냥 돌려놓고 네. 주사위 돌리고 판 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게 맞아요. 어디 떨어지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아, 빨간색이네. 이거랑 똑같잖아. 주사위 6 이상 나오면 돈, 3 이상 나오면 돈 드릴게요.
돌려갖고, 아, 3 나왔네. 내가 걸, 제, 저 사람이 돌렸어. 그러면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아니, 너무 비약되게 설명했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상황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남이 제어하는 거냐, 그게 수익형 자산과 차익형 자산의 차이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수익형은 확실히 내가 감당 가능한 부분만 딱 해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고, 네. 차익형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워낙 이게 그렇죠. 그 차이가 크니까. 그 파도를 타는 거잖아, 그냥. 서핑하는 거죠. 오른 파도에 탈지 내린 파도에 타서 나는 오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망하는 거고, 그럼 그 파도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서핑한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게. 수익형 자산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제가 예전에 월부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네. 대표님은 뭐, 차익형 투자는 절대 안 하세요?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변에서 저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집값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이 바보 같은 친구야, 강남에 아파트 사놓으면 몇 배 오르는데, 왜 도배나하고 안 잡고, 청소하고 안 잡고, 세입자 그 월세 받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냐. 네가 받는 월세가 한 달 만에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어. 이 정신 나간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저한테, 그때. 그때는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안 사고 바보같이 있었던 거지.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불과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상황이 완전 바뀌었네요. 어, 그렇죠. 네. 저는 아직도 도배하고 있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똑같아요.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도 아직도 그런 잭팟을 기다리면서 있겠냐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막 한 명 한 명 그 월세 받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떻게 월세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받기 쉬운 수익형 자산도 있고 월세 받기 어려운 수익형 자산도 있어요. 아,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아. 이런 거예요. 내가 상가를 샀어. 그러면 월세 받기 굉장히 쉬워요. 상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거 사면 월세 받기가 굉장히 편해요. 계산서만 탁 발행해주면 월세가 촥 와요. 뭐 고장났다 고쳐달라고 전화도 안 와요. 또 상가는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인테리어였기 때문에 등이 나갔다고 주인한테 연락 올 일이 없고 물이 잘 안 나온다고 주인한테 전화 안 합니다. 그죠? 본인이 알아서 다 고칩니다. 하수구 맡겼다고 저한테 연락 안 와요. 근데 원룸이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형 형태의 주택들은 고쳐줄 게 많죠. 뭔가 부품들을 주잖아. 보일러도 그렇죠. 좋고 네네. 인터폰도 좋고 도화로도 좋기 때문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월세를 안 내더라도 내가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물에 상가 건물이 있는 데를 갈 때랑 원룸 건물이 있는 데를 갈 때랑 세입자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있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사장님 오셨어요?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사장님. 음료수 한잔 하고 가세요. 아이 괜찮아요. 뭐 저번에도 먹었는데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꾸 들어가서 음료수 탁 따주면서 드시라고 상가 앉았다 얘기하고 가세요. 뭐 이러면서 이러시는데 원룸에 제가 건물에 가잖아요. 원룸 건물의 복도에서 세입자를 딱 만나요. 사장님 맞죠? 네. 사장님 맞죠? 그러면 벌써 두려워. 사장님 막 맞는데요. 저 고장 났어요. 등 하나만 갈아주고 가세요. 온 김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상가는 나갈 때 자기가 권리분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세입자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 탁 넣어주고 본인은 탁 엑시트 하죠. 아, 근데 원룸이나 아파트들은 어떠냐면 돈 주세요 나가게. 그러면 내가 또 들어가서 고장난 것도 수리 다 해야 되고 근데 상가는 세입자 나간 다음에 내가 수리해줘요? 안 하지. 원상복귀하고 나가세요. 아니면 권리금 받고 나가세요.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깔끔한 거 하려면 상가 사시고 지식산업센터 사시면 돼요. 근데 왜 그걸 제가 안 할까요? 전 대부분의 자산이 70%가 원룸 수익형 자산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익률이 낮아요. 수익률이? 수익률이 낮고 세금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세금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가 궁금한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네. 그 자산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금을 해지하지 못하면 네. 대한민국에 남는 게 없어요.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를 잘못하면 네. 셋이서 동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혼자 물건을 샀어. 근데 셋이 동업해요. 네. 누구랑 동업하냐면 내가 샀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은행하고 네. 정부랑 월세 받은 걸 세 명이 논아 가져요. 상가는 그러면 그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동업자 역할이 되죠. 정부가 동업자를 하죠. 근데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세금 부분에 좀 조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도 되게 다양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네네. 있고 지산. 직장인들이 하기에 대표님께서 가장 추천하시는 건 어떤 자산이에요? 저는 직장인들이 제발 상가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상가 X. 네. 왜요? 아까 되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음료수도 마시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그게 좋은데 네. 여러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 여기 지나가면 여기 목 좋다. 그런데 상가 사면 되는데 네. 그걸 못 사요. 엄청 비싸죠. 아 비싸서. 그러면 어딜 가서 하냐면 네. 신축. 그러니까 신도시에 상가가 나와요. 구분 상가라고 해요. 구분 상가 다 두부를 잘라가지고 한 칸씩 팔아요. 한 칸씩 두부 한 모씩 한 모씩 파는 거예요. 그것도 두부가 길어요. 이게 앞면은 조그맣고 뒤로 이렇게 길죠. 그쵸. 그렇게 다 잘라갖고 하나씩 팔아요. 네. 2층은 좀 두부가 뚱뚱하고 1층은 아주 얇은 두부예요. 그런 식으로 파는데 그것들이 입주가 안 돼요. 아.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공실 난다고. 예, 예. 오랫동안. 세종 같은 경우에 10년째 세입자가 없는 건물도 많아요. 와, 10년이요? 네. 10년째 빡세다. 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이 안 살아요. 왜요? 인구 많은 거 아니에요? 주말에 없잖아요. 아. 장사는 언제 잘 되는 거예요? 주말. 금, 토. 아. 하는 거예요. 금, 토 하는 거예요. 음식 장사, 술 장사를 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금, 토예요. 회식을 그때 많이 하잖아요. 일요일 요즘 많이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금, 토, 일 장사하는 건데 점심 장사하시면 일요일도 잘 되겠지만 그런데 세종은 금요일 날 회식하는 부서가 없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금, 토가 아예 안 되는 거야. 금, 토, 일이 아예 안 돼. 이때 돈 벌어야 되는 날인데 이때 안 돼. 그럼 월, 화, 수, 목 장사해갖고 뭘 세를 내냐고. 그럼 대부분 신도시 상권에 저기 편의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대부분 수수료 매장이에요. 그냥 너만 주세요. 그리고 뭐 3년 동안 그냥 벌은 거에서 15%만 주세요. 그냥 하세요. 그 수익률이 진짜 안 나오겠네요. 안 나오죠. 아. 그 사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조금 안 좋고. 예,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지수암센터, 지방의 집산 다 망했잖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아니,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입주도 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 난리 났어요. 아예 공신이 나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필수 재화인 거주용 자산을 사라는 거죠. 거주용 자산. 이거는 경기가 안 타잖아요. 경기가 안 타잖아. 왜냐면 누군가는 자야 되잖아. 경기가 좋다고 안 자? 밤새 술 먹어? 이런 거 안 되잖아. 잠은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네. 잠은 자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잠은 자야 되니까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경기도는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증가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집은 많이 필요한데 네. 집은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수도권의 세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단적으로 1인 2인 가구의 세대수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 1인 2인. 4인 3인 가족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40평대 30평대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잘 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인구가 경기도 수도권 일대로 몰려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계속 몰려든다는 표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1인 거주의 형태, 오피스텔이 됐든 생활용 숙박시설이 됐든 원룸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이런 자산들은 수요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직장인으로서는 확실히 그런 주거용 원룸 투자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의 수익률은 대체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수익률을 수도권 평균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상가는 5% 정도 수익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7% 정도 수익률 나오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살 때 네. 감가상각을 되는 걸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이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최소한 물가만큼은 올라줘야 맞아. 찍힌 네.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룸 다세대 다가구 건물, 이 1인 주거 형태의 주택들은 한 7% 수익이 나니까 그쪽이 가장 높지 않냐. 근데 손은 많이 가. 세입자가 더 많이 자주 맞아. 바뀌고 그런 게 있지만 상가 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주택 부분은 세금을 해지하는 방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가에 비해서는 더 유리하니까 수익률만 계산하지 말고 세금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거라고 실제 우리 있잖아요. 세전 세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세후가 중요한 거지. 세후가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세후를 기준으로 따지면 더 높은 수익이 주택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그 대표님 저희 월부 채널 나왔을 때도 네네. 인상 깊게 딱 들었던 게 저수지 이론이거든요. 아, 이 저수지 이론도 그거와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래요. 저수지 이론이라는 게 이게 시골에서 만들어 갖고 제가 만든 이론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만들었어요. 이제 네. 여긴 서울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저수지 이론이라고 말고 네. 한강의 이론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네. 한강을 보시면 네.
한강이 이게 한강 폭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폭이 있고 물이 가뭄일 때는 좀 내려왔다가 근데 평상시에는 좀 중간 정도 있다가 장마질 때는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네. 이 고수부지가 이게 고수부지라고 안 하죠 요즘에 둔천이라고 하나? 공원. 한강공원. 네. 거기가 물이 잠기죠.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뚝방을 만들어 놨잖아요. 양쪽에 뚝방을 만들어 놔서 강변북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넘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사실은 공원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물 넘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낮에 평상시에 필요 없으니까 차도 주차해 놓고 농구도 하고 라면도 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워낙은 배수지예요. 거기가 물을 저장해 놓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농구하는 그 한강 시민공원은 1년에 며칠이나 물에 잠길까요? 정말 며칠 안 돼요. 뭐 한 일주일도 네. 안 잠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바로 청소해가 또 바로 네. 또 농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존을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늘 손님이 없는 존이야. 늘 공실이 그득한 존인 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물이 평상시에 이렇게 차다가 가뭄일 때는 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가뭄이 있는 시기도 한 달 정도 요 정도 되잖아요. 그 시기에만 공실이 좀 있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지역은 가뭄이어도 물이 차 있죠. 그렇죠. 그런 존은 좋은 데죠. 가뭄이 다 들어도 저쪽엔 다 공실이 막 늘어나도 내 건물은 공실이 없는 존들이 있어요. 이렇게 똘똘이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을 투자하는 게 네. 첫 번째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수강생들이 막 조사를 해갖고 옵니다. 물건들을 막 찾아갖고 와요. 그럼 저한테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와서 막 봐달래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강의를 듣고 판단하시죠. 그러면서 안 봐드려요. 왜냐하면은 모든 투익형 자산을 고를 때 기준이 물건만 봐요. 이렇게. 물건만 보고 그 중에서 수익률 높은 녀석을 찾아요. 나름의 계산기를 두들겨서. 가성비지, 가성비. 우리 쇼핑할 때 가성비 좋은 거 고르는 건 기가 막히잖아, 우리가. 딱히, 그러니까. 예,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걸 찾아갖고 딱 와서 이게 좋네라고 하는데 그게 한강공원이라는 거야, 위치가. 네. 그러면 한강공원에 있는 거는 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 밑에 평상시에 물 있는 두 번째죠. B존. 그쪽도 쌀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그럼 A존은 네.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 그 네.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 네. 아주 좋은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차는 존에 있는 건물은 안 좋은 건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너무 네. 비싼 거죠. 네. 되게 비싸게 파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집을 팔 때는 공실이 없다고 그러고 팔죠. 보기님한테 아파트를 하나 국가에서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네. 하나 찍으면 드릴게. 네. 그럼 뭐 받으시고 하나 딱 그냥 준다 그러면 어디 해야 되냐? 지금 당장 얘기하셔야 되는데. 반포냐, 구정. 어디가 좋죠? 그죠. 뭐, 반포든 네. 압구정이든 둘 중에 네. 하나. 무슨 아파트 찍을 거잖아요. 네. 거기가 평수가 참 좋습니까? 구조가 좋아요? 아니요. 아니면 뭐가 좋아요? 그냥 입지가. 뷰가 좋아요? 위치가 좋은 거죠. 위치가 좋은 거지. 네. 그거예요. 건물을 살 때도 위치가 먼저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구조잖아. 그 건물이 몇 년식인지는 나중 얘기잖아. 거기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 수익형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네. 이 여러 가지의 원룸의 형태의 존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알토랑 같은 A존, 그러니까 물이 빠지지 않는 존을 탁 타겟팅해서 사시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고르는 눈과 똑같다는 거지. 아파트도 어느 지역이 먼저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 돈에 맞춰서 평수를 정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이런 네. 곳을 지역 선정하고 그렇죠. 지역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스팟들 중에서 물이 안 빠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수요가 많은 곳에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그런 곳을 잘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죠.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보시는 건 좀 어떤 게 있어요?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새 걸 좋아하세요, 새 걸. 신축. 너무 좋은데? 좋죠, 좋죠. 네. 신축. 네. 근데 신축은, 사기당하기가 너무 쉬운 물건이에요. 왜요? 아, 왜냐면은, 우리 상가는 네. 짓기 전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가를 손님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짓기 전에 그림만 보고 계약한단 말이야. 아까 그렇죠. 그 두부 쓸어 놓은 얇은 거, 그걸 사는데, 이 원룸이라든지 수익형자 다세대 다가 건물들은 다 져놓고, 팔면 안 팔려요. 세입자까지 다 맞춰서 실제 여기서 수익이 얼마 나온다는 걸 딱 보여줘야 그때 사요, 사람들이. 아, 다 세팅이 끝나야지만 세팅이 사요? 세팅이 끝나야만 사요. 그리고 산다고 하면 내가 네. 세팅을 맞춰줄 테니까 그때까지 잔금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둥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건축을 지은 사람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손님을 많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찾아갑니다, 주변에. 가서 이래요. 복비 얼마예요? 물어봐요. 하나 빼는데. 그럼 한20 얼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4배 준다.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넣어줘라. 근데 조건이 있다. 여기 시세가 지금 60만 원인데 70만 원에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비싸게? 비싸게. 대신 수수료 100만 원. 그럼 공인중개사는 좀 어리버리하게 생긴 사람들, 지방에서 여기 이 지역에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오면, 아, 여기 신축이 있는데 좋아. 가봐. 다 새 거고 엘리베이터도 비닐도 안 뗐어. 그러면서 보여준단 말이야. 여기 가면 스타일러도 준대. 요즘에 스타일러 주는 건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자랑하면서 이제 넣어줘요. 네. 근데 그래도 다 채우기 쉽지 않죠. 그쵸. 너무 워낙 시세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그럼 그 다음엔 이제 건축업자가 공인중개사도 찾아가요. 왜 이렇게 안 빼주냐고. 그러면 자, 100만원 받고 이제 100만원 주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던지는 거야. 자, 3개월 프리. 받지 대신 70만원 넣어줘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을 네. 공짜로 들어온다는 기준으로 따지면 60만원보다 싼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들어온단 말이야. 신축인데도 시세가 60만원인데 얘는 신축인데도 더 저렴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3개월 공짜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면은 수익률이 부풀리죠. 그렇죠. 다 70으로 세팅돼. 워낙 60인데. 그러면 워낙 11억에 팔아야 되는 걸 13억에 팔 수 있는 거지. 2억을 더 버는 거지. 그럼 수수료까지 100만 원씩 준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렇죠. 2억을 더 받았는데. 그렇죠. 신축 건물은 100% 그렇게 해요. 와, 100%요? 99로 합시다. 99로 합시다. 99로 합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대표님 아는 방식이 딱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 건물은 그렇게 세팅돼 있는 걸 감안하고. 아, 애초에? 네, 난 그냥 그럴 거다. 여기 돼 있는 건 이건 진짜 가격이 아니다. 내 시장 파악을 내가 해서. 네. 그럼 여기는 70으로 돼 있지만, 봤더니 60이 맞네. 그럼 60으로 수익률 계산을 두들겨 봤을 때도 살만하면 사는 거예요. 아예. 그거를. 너 이거 거짓말해서 맞춰놓은 거지 이거라고 얘기 싸울 필요도 없고 안 사면 그만이지 왜 싸우냐고 그러니까 거기 보고 내가 오케이, 그 오케이. 낮은 수익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지 60만 원씩으로 계산해 봤을 때 수익이 나는 건지 과연 그랬을 때 기준으로 판단해서 살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가면 좋아 보이지 그럼 일단 현장에 가가지고 그게 신축이건 구축이건 어쨌든 얼마가 나오는지 수익률을 잘 따져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 내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자세한 건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